한 해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인 섬속의 섬 우도에 오늘부터 외부 차량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교통 지옥이라 불렸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택인데요.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관광객이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도도항선 선착장앞. 차량 수십 대가 길게 늘어서야 할 곳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렌터카 차량은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예 여행용 가방을 끌고 배에 오르는 관광객도 부지기수.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겠다며 우도에 등록지와 차고지를 두지 않은 관광객들의 차량 반입을 금지했기 때문. 위반하면 차량 한 대당 과태료 10만 원도 부과됩니다. 렌터카와 전세버스 진입이 제한되면서 도로는 이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차량이 먼저보다 이렇게 없어가지고 한산해서 우리가 다니는 게 너무 좋고 참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우도 지역 일부 주민과 상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 차량 반입을 금지하면서 매출이 평소보다 절반으로 떨어졌고 차량 운반 수입이 감소한 도항선 업체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관광객들이 우도 방문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11시 되기도 전에 줄을 서고 이렇게 했었던 데인데 지금은 손님이 절반도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도 절반도 안 찼어요. 우도 사업자 150여 명이 반입 제한 조치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우도의 외부 차량 반입 제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